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커피로맨스라는 카페를 운영 중인 민준기라고 합니다. 저는 한자리에서 카페하고 로스터리 공장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주된 거는 이제 사장님들 만나서, 카페 사장님들 만나서 컨설팅 해드리고 창업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을 내게 돼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제 카페들 해도 로스터리는 안할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이 카페 로스터 같이 하시는 이유가 네. 있으신가요? 10년 전쯤에는 로스터리 카페가 좀 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커피 뽑는 기계라도 둬서 좀 신선한 커피, 갓 볶는 커피 나 낸다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두개 로스터리 카페를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이렇게 나뉜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초반부터 원두 납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로 시작해서 원두 납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와 로스터를 같이 하면 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원두도 이제 상품이다 보니까 재고 면에서 관리하는 게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카페 사장님에 따라서 난 신선한 걸 원해, 또는 이제 숙성된 걸 원한다 뭐 이랬을 때 내가 직접 볶는다 그러면 내 스타일을 아니까 직접 볶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납품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온전히 그 로스터리 하는 그 공장에게 그걸 맡겨야 되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직접 한다라는 면에서 더 신선하고 좀 더, 원가만 봤을 땐 비용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죠. 사서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원가 절감과 신선도 이두 가지로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카페에 대한 컨설팅, 어떻게 보면 카페에 대한 책을 내신 거잖아요. 네.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 우리나라 카페 많다고 하니까 개인 카페 창업 현실 어떤가요? 개인 카페뿐만 아니라 이제 카페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쉬운 시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0년 전에도 카페가 엄청 많다라는 생각을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근데 뭐 옛날에 뭐 치킨 20, 30년 전에 치킨집이 뭐 후라이드 양념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양념도 수십 가지고 후라이드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잖아요. 카페도 좀 다양화돼서 좀더 경쟁력 있는 카페로 이렇게 올라서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려면 많이 힘든 부분인 거죠. 네. 뭐 이제 얼마나 힘들다 약간 이런 체감적인 거뭐 있을까요? 매출로 말하면 와 닿으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카페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로 좀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싶냐? 그러면 보통 직장인 월급 정도 아니면 초년생 정도 벌 생각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2, 300만 원 정도? 근데 그 정도 순수익으로 주인이 가져가려고 하면 보통 저희는 3배나 4배 정도로 곱합니다. 그러면 250만 원이다. 그럼 매출 1000만 원 나야 돼요. 하루 30만 원 정도 나와야 하루 되네요. 30만 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루 종일 한달 내내 열었을 때. 근데 그 30만 원 매출도 보통 매출이 아닙니다. 3천 원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들이 100명 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러네요. 예. 100명이 매일 내 카페에 오게 할수 있을까? 거기까지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 올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못 봤어요. 오겠죠? 진짜 올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스스로에게 있으면, 만만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00명을 오게 할수 있으면은 그래도 뭐 2, 300만 원 정도는 벌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더 벌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내 원가 관리라든지 그 비용 나가는 것들이 칼같이 아무런 손해 없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되는 건데 보통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좀 더, 비용이 더들 때도 있고 세금이 더 나갈 때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커버한다면 더 줄어들겠죠.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카페를 그 한자리에서 계속 하신 거죠? 네. 그럼 이제 10년 동안에 사실 이제 코로나도 좀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커피의 시장도 좀 변화된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진짜 고급 커피들 좀 들어오는 것 같고, 10년 동안 카페를 운영해 오시면서 좀 변화가 좀 느껴지세요? 굉장히 큰 변화는 뭐냐면 소비자들의 수준이 완전 달라졌어요. 10년 전에는 저 쓰고 달달한 커피 연하게 주세요, 구수하게 주세요 이런 멘트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뭐 요즘은 뭐 투샷, 원샷은 기본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카페,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선호도가 분명하시고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원산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집에 커피 머신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카페 사장님들과 대화 나누는 그 정도의 커피 수준이 일반 저 손님들도 얘기 많이 나누거든요. 예, 어떻게 커피 내려야 맛있다. 이런 얘기는 카페 사장님들과 보통 하던 얘기인데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단계까지 지금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뭐 원두라든지 이런 커피의 퀄리티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었다. 네, 소비자들도 다 어떻게 음료가 만들어지는지 다 알고요. 네. 어떻게 뽑는 거를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뭐,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잘 모르거든요. 사실 네. 그 원두나 맛에 대해서.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소비자가 딱 봤을 때, 뭐 어느 국가에 뭐 어떤 원두를 쓰면 그냥 그래도 여기는 좋은 원두를 쓴다고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뭐랄까, 저도 뭐 이 커피는 어떤 원산지에 어떤 걸 썼어. 이렇게 딱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딱 먹었을 때 아, 이 커피 맛있다 커피 괜찮네 라는 느낌을 딱 받았다면 네. 괜찮은 됩니다. 그거는 다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느끼시고 손님들이 찾던 카페 계속 간다 그러면 일단 거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카페를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카페 창업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카페를 차릴 때 나 카페 차릴 거야 그러면 한 12평에서 한 15평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정도 임대료가 보통 보면 한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이 월세는 한 100에서 한 200만 원 사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뭐 보증금 5천만 원 든다고 하면 그 외에 한 12평에서 15평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 것 같고요. 집게류 같은 경우는 커피 머신을 비롯한 다른 집게류 같은 경우는 진짜 저렴하게 한다 그러면 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 요즘에는 좀 비싸게 고급 커피 머신 들여놓을 거야 네. 이런 분들은 뭐 2천만 원에서 뭐 3천만 원 사이까지도 가죠. 그래서 보통 1억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카페를 차린다고 하면 무난한에서 약간 더 고급적인 카페가 되지 않을까. 1억 정도를 창업 네. 비용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는 이게 에스프레소 머신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아 비쌉니다. 그 실제로 네. 뭐 책에 써주셨지만 네. 그 머신에 욕심을 좀 내셔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돈도 쓰셨잖아요. 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네. 결론은 커피 머신이 비싸짐에 따라서 맛이 두 배, 세 배, 네 배 좋아지면 바꾸는 게 맞는데 커피 머신이 맛있는 맛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원산지가 원료 자체가 좋으면 기본 이상은 다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비싼 머신을 써야 하는 매장들은 어떤 매장이냐 네. 제가 그걸 누가 가르쳐줬으면 비용이 좀 절감했을 텐데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오피스 상권이나 이렇게 먹자 골목 같은데 뭐 점심시간 한두 시간 내에 뭐 2, 300명씩 줄 서서 먹는 카페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그 뜨거운 물들을 계속 쓰잖아요. 그 물이 계속 뜨거운 물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 커피 머신이 작동되는데 편차가 없어야 되고 비쌀수록 그 편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백 명이 와도 내가 뭐 오전에 한가할 때 왔을 때나 네. 바쁠 때나 일정하게 그 커피 맛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에서 비싼 거지 뭐 500만 원짜리보다 3천만 원짜리가 6배 더 맛있게 뽑는다 개념은 아닙니다. 네. 그냥 이제 커피에 대해서 몸에 좋냐 안 좋냐 네. 이런 영상이 한번 저희 채널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 사업을 하시니까 여쭤볼게요. 네. 커피 그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신 분들은 네.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이 커피를 볶잖아요. 네. 이 볶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뭐 커피 콩이니까 뭐 기름도 나올 거고 뭐 좀 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벤조필이라든지 그 기름이 유통 과정에서 산패된다. 네. 네. 그래서 건강에 나쁘다라는 네. 말씀 하시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커피에서 기름이 막 흘러나올 때까지 그리고 산패될 때까지의 유통과정이 긴 원두들은 네. 커피를 볶고 나서 기름이 나올 때까지 한 3-4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그 기름이 막 흘러나올 때까지 한 달 넘게 걸려요. 네. 그리고 막 그게 산패가 될 때까지 본다 그러면 그보다 더 길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커피를 먹지 않게 되면 신선한 것만 딱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유통 과정에서 저는 커피 원두 유통 기간을 3개월로 저는 책정을 해놨어요. 근데 대부분 원두들 뒤에 뒤집어 보면 유통기한 1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오늘 커피를 먹고 1년 뒤에 유통기한 끝나기 하루 전에 먹는 그 커피의 맛이 많이 달라요. 신선도도 많이 다르고요. 이게 어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페 사장님들한테 어느 주기로 커피 주문하면 되냐 했을 때 일주일 안에 쓰실 양을 빠르게 주문하시라 제가 요청을 드려요. 커피를 볶는 순간 좋은 향기나 좋은 성분들은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네. 아, 그럼 이제 그게 저 유통을 잘 모릅니다만 그 이제 볶아서 배를 바다를 건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비행기 타는 애들도 있고 네. 배 건너서 오는 것들도 많죠. 그럼 배를 건너서 네. 오면 이게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기본 뭐 60일에서 90일 그 이상도 걸리겠죠. 그러면 네. 이제 그 유통 과정에서의 그 아까 우려했던 뭐 산패 문제란 이런 거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여지는 있는데 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컨테이너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부산항이나 이런 데 컨테이너가 많은데 네. 저는 그냥 컨테이너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냉장 컨테이너도 있고요. 아, 네. 냉동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진공으로 그걸 관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산소와 결합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좀 더 느려지죠. 그리고 완전 저온 창고에다가 호주 같은 카페들 보니까 항상 냉동고에 보관을 해놓더라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원두가 오래 가죠. 그런 노력들을 하죠. 그 디카페인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디카페인이라는 것이 카페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한 번 더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면서 디카페인 커피는 더 몸에 안 좋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 들어서 디카페인을 고객들한테 선보이고 있는데 네. 저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디카페인을 싫어했었어요. 디카페인을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볶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질이 좋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디카페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어떤 용액에 커피 생두 자체를 넣어서 어떤 화학 약품이죠. 그걸로 이제 카페인을 뽑아낸 다음에 다시 건조를 시켜서 납품을 한다고 제가 봤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큰 통에 넣어서 이산화탄소가 압력을 꽉 눌러 넣어서 카페인을 없애는 공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체적으로 이제 통에다 넣고 밀어내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굉장히 위생적이고 맛도 볶아서 먹었을 때 물론 일반 커피보다는 맛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건 인정해야 되는데 그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 네. 디카페인을 도입해볼까 했을 때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공법이 어쨌거나 계속 진화를 하고 네, 있네요. 네. 소비자들도 알고 이렇게 카페를 하신 분들도 알게 되니까 네. 그런 이제 공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저는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카페가 폐업하는 거는 매출이 안 나와서 폐업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는데 네. 꼭 매출 때문에 폐업하는 건 아니다. 이건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연초가 되거나 연말에 되면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제 이번 달로 카페 마무리 짓고 다른 분에게 양도 양수 하겠다. 네. 그분 전화 올 거니까 이분 알아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매출이 저를 통해서 이제 원두 납품 받으시면 최소한 1만 원이라도 1천 원이라도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거든요. 네. 이 전보다는. 근데 그분들이 폐업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랄까 건강상의 이유, 뭐 디스크가 터졌다라든지 너무 무리를 하신 거죠. 또는 이제 스텝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네. 아니면 본인이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우발적인 사고라 당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뭐 선천적으로 또는 이제 카페를 해보니 네. 이것도 자영업이고 장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10시간도 계속 한 자리에서 사람을 받아야 하는 네. 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장사하고 돈 버는 거다 생각하시고 감당하시는 분이 있고 갇혀있고 약간 감옥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분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아, 근데 너무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잃거나 네. 아니면 그 카페 운영의 라이프 스타일이 본인과 맞지 않거나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네. 매출이 나오더라도 그만두는 네. 경우가 네,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내가 이렇게 안 맞을 줄 몰랐고 이렇게 아프면 카페 운영을 못하는구나 그렇게도 모르신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카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노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이 뭐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아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기서의 스트레스. 저도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이게 하루 이틀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까 거기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카페라는 게 그리고 장사라는 게 계속 똑같은 걸 유지한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어떤 것을 시도해야 되고 이 트렌드를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고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하루 종일 카페 운영을 하면 그것도 에너지가 거의 100에서 120%를 써야 되는데 추가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거기서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 운영에서 반복되다 보면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카페를 더 잘 되게 운영을 해야 유지가 되는데 이제 점점 쇠퇴하는 거죠.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다는 얘기는 진상 고객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뭐 다른 얘기인가? 진상 고객일 수 있죠. 진상 고객일 수 있는데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항상 밝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그냥 기본인 자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가동하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쵸. 그냥 제가 평상시에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톤이 높아져야 되잖아. 아니, 네.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해줘야 손님이 왔다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걸 또 유지해야 되고 감정노동이 있는 거죠. 네, 카페를 창업하기에 맞는 사람과 카페 창업이 안 되는 사람 이제 또 책에 네. 분류해 주셨잖아요. 네, 네. 어떤 사람에게 카페 창업이 잘 맞고 어떤 사람에게 카페 창업이 잘 안 맞는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책에다가 설명을 했지만 저는 그 세 가지보다 우선이 되는 그 개념을 요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도 장사고 자영업이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카페가 많아지는 이유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어떤 거 하는 것보다 내가 카페 하나 차려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음식점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카페만큼 막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심리적으로 딱 봐서 음식점 창업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저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네. 요리 솜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면서 카페는 그만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생각이 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똑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다른 영역에서 똑같은 수고로움이 카페에도 음식 장사에도 똑같이 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인정하시고 들어가야 카페에서 실패의 쓴맛 좀 덜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네요. 사람들이 카페나 김치찌개 집이냐 했을 때 김치찌개 나는 요리 잘 못하는데 네. 아, 카페나 하지 뭐 네. 이런 생각이 좀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김치찌개 하나 하면 보통 잘해서는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네. 있는데 커피도 똑같거든요. 그만큼 잘해서는 안 되는데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커피 머신 사면 되고 받았으면 되고 카페도 그만큼 자영업만큼 장사만큼 쉽지 않은 생태계다. 그리고 아까 김치찌개 예를 드셨지만 김치찌개가 맛있으려면 거기만 먹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듯이 네. 너무나 흔한 음식이지만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 맛이어야 되듯이 커피도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됩니다. 커피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그래도 자기가 어떤 카페를 했을 때 쓴맛을 봤더라도 아 요거는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카페 창업이 잘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카페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많이 베풀고 아무래도 사람들과 응대하는 거에서 좀 능수능란한 사람 이 유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 안에서 내 카페가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는지를 또 파악해야 되거든요. 저는 초반에 그런 능력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내 커피가 맛있어서 오는지 네. 지나가다 왔는지 네. 아니면은 갈 데 없어서 돌아다니다 왔는지를 파악 하는 게 우선인데 그냥 맛있게만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커피 머신도 계속 바꾸고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비용을 많이 들인 거죠. 물론 그것도 나중에 좋은 약이 됐지만 네.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손님의 반응인 거거든요. 네. 손님이 어떻게 하면 계속 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걸 예민하게 좀 파악할 수 있으면 그런 거에 있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오는데 수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 카페에 사람들이 오는데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도 있을 거고 맛도 있을 거고 뭐 입지도 있을 거고 뭐 말씀한 친절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지금까지 10년 이상 해오시면서 고객마다 다르겠지만 고객들이 오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초반에 커피 맛이 절대적이다 네.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아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건 입지구나라는 입지. 건 있어요. 네. 입지라는 것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입지라는 건 무시하고 갈 수 없고 근데 입지라는 것이 나는 너무나 능력이 좋고 다양한 걸 커버할 수 있는데 입지가 뭐 너무 작다 너무 크다 뭐 이러면은 내가 좀 도전적인 곳에 단독으로 지어서 갈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입지적인 면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근데 입지와 같이 가야 된다는 두 번째 요인은 입지도 너무 중요한데요.
있지만 좋아서 계속 이어져 간다 하면 네. 무조건 좋은 자리에 있는 곳은 폐업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폐업도 거기도 많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아, 그럼 너무 저도 의문인 거예요. 저보다 안 좋은 자리에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저는 10년 가까이 하고 있고 그분들은 왜 폐업을 했을까?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바로 따라오는 거는 그 좋은 입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 네. 그건 어떤 뭐 호객행위가 아니라 어찌됐든 사람들은 어떤 걸 통해서 오거든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오든지 검색해서 오든지 네. 아니면 어떤 매체의 홍보를 통해서 오든지 어떤 걸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걸 얼만큼 잘 다루느냐에 그 입지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그 카페를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작가님 만나러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가장 그 창업을 할 때 머뭇거리거나 좀 두려워하는 거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실력? 내가 잘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경험이 없으면 없는 대로 경험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자기가 무엇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되게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네. 카페를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가게 알아보고 뭐 집기들 뭐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즐거운 일이긴 한데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일수록 자기가 그냥 기본기를 다진다 생각하고 그냥 네. 본전 이상만 하자 라는 좀 편안한 마음 갖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도 돈 되는 대로 막 가지 말고 좀 여유를 조금 두더라도 좀 알아보고 진짜 확실한 아 여기면은 진짜 괜찮겠다 라는 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파악이 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되는 대로 내가 얼른 이 돈을 까먹고 있으니까 창업장업을 딱 쥐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쓰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빨리 차려야 돼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뭐 투자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의 말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가 한 원칙 안에서 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나 여기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럼 매출이 작아도 내가 다 각오한 거기 때문에 버텨나갈 수가 있는데 조급해져요. 아 조급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아까 폐업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카페 내놓으라고. 아 찾는 사람도 많으니까? 내가 내놓지 않아도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그걸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네. 이렇게 내놓으면 정말 다른 데 잘 될 것 같은데 내놓으실 생각 없어요? 그러면 저는 뭐 그냥 내놓을 생각 없으냐 끊는데 네. 내놓으셨던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내가 멘탈이 힘들어졌을 때 내가 좀 아플 때 그럼 좀 그만두고 싶을 때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네. 알아보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제 훅 넘기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 시기를 좀 건져내면서 다져갔으면 잘 될 수 있었는데 네, 라는 생각이 좀 있죠. 네. 아, 그럼 그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넘기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주도권이 내가 이만큼 받고 내놓을 거야 라는 거에 있어서 내놨다면 모르겠는데 네. 연락이 왔잖아요. 거기서 내가 응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분이 줄 수 있는 거대로 받아야 될 수가 많아요. 받아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값도 못 받을 때가 많죠. 그래서 창업 자금도 거의 못 건지고 나올 수도 있는 경우고요. 그 커피 실력하고 이제 카페 운영의 그 관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그냥 바리스타 자격증 사실 뭐 국비 교육도 많고 뭐 한두 달 하면 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바리스타 자격증 땄다. 그러면은 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커피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은 카페 운영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저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 거래처들의 매출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커피 교육과 상관없는 분들이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네.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양질의 원두를 달아서 대주시니까 커피 실력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얘긴데요. 네. 맞는 얘긴데 저 같은 경우도 영업을 하거나 제 원두를 이렇게 바꾸시라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잘 되는 카페일수록 욕심이 나겠죠.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해서 또는 저와 인연이 돼서 바꾸신 고객들을 이제 보잖아요. 아 여기 카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나보다 훨씬 많이 쓰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커피를 이 카페 하면서 처음 배우셨던 분도 많아요. 오. 네. 차근차근 준비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전혀 상관없이 카페 차려야겠다. 여기에 차려야겠다.
카페 열지 뭐 이렇게 해서 차리신 분도 있거든요. 뭐지? 저도 약간 멘탈이 좀 흔들릴 때가 있어. 그분들 만나면 네. 나는 뭐 한 거지 여태까지. 네. 네. 근데 그분들은 백정원 그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맛이 30%라는 것처럼 그 외의 것을 너무 잘하세요. 저보다 훨씬 고객들을 생각을 잘하시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뭐 가구 그리고 서비스의 질 그리고 인테리어 네. 요즘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없지만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죄진 것 마냥 숨어서 피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공간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세요. 네. 별것 아닌데 깨끗하게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손님이 오고 갈 때마다 따뜻하게 화목난로도 막 두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 뭐 쉽지 않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아끼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 같아도 제 동료들과 한 네다섯 명이 가고 싶어. 네. 그러면 그런 서비스 좋은데 가고 싶은 거죠. 커피의 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다들 같이 이제 좀 쉬다 갈 수 있게. 네. 네. 그런 데들이 아무래도 좀 잘 되죠. 네. 아, 그러면은 작가님의 원두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다 개인 카페들인 거죠? 개인 카페들이죠. 네. 그럼 이제 사실 원두가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맛이 30%로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원두만 가지고도 거의 20%에서 25%는 채워진다고 보고 네. 그럼 이제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거의 비슷해졌으니까 사실 친절도라든지 네. 입지라든지 네. 카페 크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에 좌우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 잘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딱 작가님이 처음에 이제 거래처 틀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아, 이 카페는 원래 그 매출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작가님 원두를 통해 더 올라간 거예요? 아, 실제로 저를 통해서 올라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 원두만 딱 바꿨다라고 개념이 아니고요. 원두도 바꾸지만 제가 커피를 세팅할 때 커피를 이제 매장에서 운영할 때 네.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제가 보고 사장님 이거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라는 제가 팁을 드려요. 아, 컨설팅을 해주시는군요. 네. 아. 네. 그게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동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인테리어를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카페를 차릴 때 인테리어 하시는 단계 전에 네.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동선을 짜야 되는지를 제가 가이드를 해드려요. 네. 그러면 카페를 많이 인테리어를 했다고 카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네. 카페를 많이 운영해봤던 사람들이 카페 인테리어 할 때 관여를 해서 동선들을 만져주고 그대로 인테리어를 해야 카페 운영이 잘 돼요. 동선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도록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고객이 빨리 최상의 질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바리스타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동선 안에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인 거예요. 인테리어 하시는 업자들이 편하도록 네. 집기들이 사이즈만 보고 그러면 집기들이 넣기 좋게 그러면 완전 반대로 되는 거죠. 제가 원두를 납품하는 입장에서 가면 아 사장님 여기보다 여기 위치가 좋고요 저기보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뜯어 고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말씀을 듣고 저도 인테리어는 보잘것없지만 네. 그 카페 안에 인테리어는 네다섯 번 바꿨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렇게 사람이 한번 움직이는 것들을 바꾸면서 네. 1, 2초, 2, 3초가 아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줄어요. 네. 그럼 근속률이 올라가죠. 그리고 손님들도 빨리 받을 수 있죠. 그럼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별것 아닌 개선을 했는데 매출이 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대로 했는데도 똑같 뭐 별거 안 했는데도 그게 이제 미세한 디테일의 차이인 거죠. 네. 카페에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잖아요. 네. 뭐 아메리카노, 라떼, 뭐 카라멜 마키아토, 뭐 기타, 뭐 프라푸치노 등등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매출의 구성비는 비슷한가요? 매출의 구성비는 다르죠. 다른데 네. 저는 대한민국 자체가 네. 아메리카노가 80-90%예요. 대부분의 카페의 그 매출의 80%는 아메리카노에 나오는 건가요? 네, 감히 조금 오버해서 얘기한다면 80-90%. 80-90%. 네.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럼 왜 굳이 다른 기타 음료를 왜 두는 거예요? 그냥 아메리카노만 하면은 노동력도 확실히 감소하고 네. 뭐 관리도 훨씬 수월해질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다른 음료들 막 그렇게 수많은 메뉴들을 두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카페에서나 제 원두를 납품하시는 분들이 라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라는 말을 말씀드리거든요. 네. 라떼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하고 있고 라떼가 맛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왜냐면 아메리카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는 대신 사람들이 많이 옮겨다녀요. 충성도가 낮아요. 아... 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다 먹는다는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개인 카페들이 살아남으려면 절대적으로 매일매일 방문하는 단골 고객이 와야 돼요. 충성도 높은 사람들이 그 외의 메뉴에 있는데 네. 라떼 메뉴부터 시작해요. 일반적인 기본 라떼부터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은 이렇게 분포도를 딱 따져봤을 때 100명이 왔다. 네. 그러면 한 60명 정도가 아메리카노 종류고 나머지 한 40% 내에서 라떼 메뉴가 다 포진돼요. 그러면 두 명이 온다. 그 한 명은 저희 카페 라떼를 너무 좋아해. 네. 그러면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 그냥 다른 카페보다 나 라떼 진짜 좋아하는 단골 그 카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외의 메뉴들은 아메리카노 외에 진짜 어떤 것을 맛있게 선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매장들은 단골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카페가 되는 거죠. 너무 지금, 중요하죠.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메리카노 그 맛에 대해서는 무디거나 네. 아니 크게 개의치 않는데 네. 라떼 맛부터는 조금 더 그 맛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맞아요. 일부러 그 맛을 찾아다닌다라고 네, 맞아요. 들리는데 네, 네. 아니 그 아메리카노는 말 그대로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거고 네. 라떼는 우유 에스프레소를 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맛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벌어지나요? 맛 차이 많이 벌어지고요. 네. 특히 그 라떼를 고르는 데 있어서 뭐 서울인이냐 남양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요. 그게? 맛이 다릅니다. 우유라 그래서 다 똑같은 우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진국 유럽이나 네. 뭐 호주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우유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그 이유가 그만큼 맛에 대해서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치즈 양 종류도 굉장히 많듯이 네. 한국은 그 많아졌긴 했는데 그래도 살짝 다 달라요.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원두와 우유와의 궁합이 너무 중요해요. 그 궁합이 탁 맞았을 때 오 맛있다 이게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레시피의 그 배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커피 사이즈를 보면 스타벅스 기준으로 뭐 톨 사이즈, 뭐 벤티 사이즈, 뭐 그란데 사이즈 네. 이렇게 표준화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우유 양도 이제 그 컵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네. 거고 거기에 에스프레소 투입 양도 뭐 원샷이냐 뭐 투샷이냐 뭐 이 정도 차이일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이게 그 카페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네. 우유가 결정하는 거야? 아니면 에스프레소가 결정하는 거야? 좀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네. 각 매장마다 서빙하는 그 컵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유 양도 달라지듯이 커피의 양도 달라져요. 네. 단순히 원샷, 투샷이지만 네. 카페마다 투샷이 얼만큼 넣는지가 다 달라요. 아 같은 투샷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전혀 달라요. 네. 예를 들면 네. 김밥에 그 단무지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굵기가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아 그게 원샷이어서 원샷이 아니고 투샷이어서 네. 투샷이 아니에요. 어떤 매장은 네. 저희가 쓰는 투샷이 한 샷이고 어떤 매장은 한 샷이 뭐 반에 반샷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매장에 비해서는. 그것처럼 레시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배합에 따라서 손님이 느끼는 맛도 다르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막 무게를 재고 얼음 무게도 재고 우유 네. 무게도 재고 다 그렇게 재는 이유가 언제 와도 우리 매장에서의 그 커피 라떼 이거는 똑같이 균일하게 지키고 싶은 거죠. 스타벅스는 그 균일화 잘 돼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요즘에 뭐 커피를 만드는 레시피인 거잖아요. 그쵸. 카페의 레시피라고 볼 수 네. 있는 건데 그럼 이 레시피가 이제 카페마다 다를 거고 네. 프랜차이즈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거나 이, 뭐 특히 뭐 대형 프랜차이즈의 뭐 레시피 같은 경우에 이미 공개가 됐거나 네. 내지는 커피업계 사람들은 그들끼리 이제 갖고 있는 네트워크 사이에서는 그 레시피들이 공개가 되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공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아닌 게 네. 이제 원두도 어떤 용량을 똑같이 담는다고 하지만 네. 또 그 원두 안의 배합은 모르거든요. 그 에스프레소 액의 원두 비율을 모른다. 그렇죠. 맛의 차이가 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커피라는 게 정말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 책에서 써주신 잘 되는 카페 레시피를 내가 100% 이제 알게 됐어. 이러면은 이걸 알아도 소용없는 거네요, 사실은. 소용없죠. 제가 최근에 네. 책에는 쓰진 않았지만 네. 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크림이 들어간 라떼 메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메뉴로 뭐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할 정도로 와. 되게 잘 뜯다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얼마나 설깃해요. 네. 근데 그 음식 그 메뉴의 그 뭐냐 레시피를 똑같이 저에게 그 직원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똑같이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주문을 안 해. 사람들이 저희 매장에서는. 그런 거죠. 네, 어느 매장에서는 그게 없어서 못 파는데 네. 어떤 매장에서는 찾지 않고 그냥 아메리카노 라떼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레시피만 가져온다고 해서 뭐 전국에 다 그걸 쓰는 메뉴들이 다 맛집이 되고 다 집 한 채씩 올린다 그러면 네. 모르겠는데 그게 네. 아니잖아요. 그거에 따른 또 스토리도 있고 네, 관광지에 또 느낌이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이 돼야
또 아 되는 거구나. 네. 이게 심지어 뭐 그 커피 원두의 비율까지 달하는데 똑같은 맛을 구현해도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럼요. 아, 지금 그 크림 올라간 라떼는 팔고 계신가요? 저는 그건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좀 변형해서 네. 그냥 계절에 그냥 크림 들어갈 때 참고합니다. 네.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저에게 맞게. 아 좀 개선을 시켰군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뭐 뉴스 보면은 배달 앱들의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뭐 배민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다 배달은 그래도 매출에 많은 비중 차지하고 꼭 해야 된다라는 분도 있는데 배달 시장에 대한 생각도 궁금해요. 네. 카페를 내가 한다. 그럼 이 배달은 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저는 선택과 집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로나 이렇게 겪으면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아 배달도 하나 한번 해볼까? 왜냐면 거래처들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모르는 노하우들을 나도 익혀서 좀 도움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네. 도입을 해봤는데 배달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인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용도 비용이고 이 배달은 오프라인 매장은 내가 카페를 잘 꾸미고 잘 보이는 곳에 있으면 손님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배달은 어플 안에서의 내 매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배달 어플을 봤을 때 위에 올라와 있어야 유리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그걸 위로 올리기 위한 비용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는 가게세도 내지 뭐도 하지 뭐도 하는데 또 배달을 위해서 또 그만한 임대료만큼이나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야 된다고? 라는 거에선 저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배달을 시키는 그 시간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바쁠 때가 많아요. 아. 저희도 뭐 생뚱맞은 시간에 커피를 먹는 게 아니라 네. 밥 먹고 먹고 밥 먹기 네. 전에 먹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배달과 오프라인 매장이 바쁠 때 이게 다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소화해낼 인력과 비용이 내가 받쳐주느냐. 아, 그거 그렇게 하려면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 거죠. 막 이 배달에 내에서 일종의 이제 온라인 임대료를 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네라고 하지만 네. 그게 뭐 그렇게 비용을 내자마자 오프라인 매장처럼 매출이 팍팍팍 나오면 감당하고 하겠죠. 근데 이제 돈을 계속 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알려주기 위해서 네. 리뷰도 쌓아야 되고 그러려면 웬만한 사람 아니면 그리고 웬만한 가구 아니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안 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네. 그래도 매출이 또 감소할 거 아니에요? 매출은 감소하는데 네. 오히려 그거에 대한 역량을 오프라인 매장에다 쏟는 거죠. 아... 네. 물론 그만큼 비용을 막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거에 반의 반 정도만 투자해도 오프라인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지면 그만한 효과는 일어나니까 똑같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판단이네요. 그러니까 배달앱에 했을 경우에 배달의 주문이 증가해서 매출이 증가할지 몰라도 그에 맞춰 노동력이 증가하는 건데 그쵸. 근데 그 비용을 여러 가지 내는 걸 생각하면은 네. 너무 조금 남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럴 바엔 그거 포기하고 내 노동력 좀 아끼고 네. 오히려 오프라인 집중하겠다. 그쵸, 그쵸.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 추세는 어때요? 대부분 카페들이 배달 앱을 안 하는 추세인가 아니면 더 하려는 추세인가 어때요? 배달을 병행하는 데도 많아진 것 같고요. 의무적으로 배달하는 데도 프랜차이즈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개인숍들은 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최근에 제 거래처 같은 경우는 네. 오프라인 매장이 한 60평 정도 되는데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매출이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 임대료는 몇백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올릴까 했는데 그분이 같이 인수할 때 옆에 분식점을 같이 인수했는데 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저희 이번 달부터 배달을 하려고요. 근데 그렇게 큰 평수에서 배달까지 한다고 될까 생각했는데 뭐 배달팁 같은 경우는 거의 받지 않는 수준으로 굉장히 낮춰서 남편분이 배달하시고 네. 직접 일반 카페에서 김밥하고 커피를 같이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냄새가 섞이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는 공간도 독립되어져 있으면서 배달 앱 안에서는 같이 팔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매장들 같은 경우는 배달하는 데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배달만 하는 데들 보면 네. 조금 외곽으로 나와 있어서 임대료를 많이 낮춘 다음에 그리고 좀 편안하게 냄새가 섞여도 네. 괜찮은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와플이나 어떤 걸 편하게 만들어도 손님도 이해하고 자신도 괜찮은 편안한 가게를 만들어 놓고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오히려 배달에 완전 집중하는 거죠. 네. 그 뭐 베이커리 같은 거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프랜차이즈도 요즘 보면 좀 디저트에 많이 신경 쓴 추세더라고요. 네. 특히 인스타에서 유명한 카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거기에 특정한 뭐 커피를 광고하는 게 아니고 그 빵들을 막 네. 광고가 많더라고요. 네. 이 카페에서의 베이커리 운영 내지는 그 디저트 판매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카페를 하면서 개인 카페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박. 커피 외에 매출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나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자신만만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도 그 부분은 완전히 저는 깨끗하게 좀 포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더 캐릭터 있게 나갈 수 있고 선택과 집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공략할 수 있는 비용적인 면이나 실력이 있고 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네. 같이 가는 게 맞죠. 왜냐면 그만큼 시너지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완전 커피 쪽이나 어떤 특색 있는 음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네. 더 낫다고 봅니다. 그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베이커리 욕심내는 거는 그 빵 부분에서 많이 남기 때문인가요? 남긴 남죠. 남긴 남. 이윤의 폭이 커피에서 많은 건가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베이커리로서 많이 남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네.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아, 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상상해로 제가 초반에 한 4년 차 때, 3년 차 때 네. 제빵하는 친구하고 같이 한 조그마한 공간을 내주고 네. 빵을 만들어줘. 나 커피 만들게.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인건비를 다 벌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혼자서 하려면 진짜 새벽같이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어느 정도 양이 되는데 네. 그것도 그걸 다 팔아야지 그쵸.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작가님은 디저트를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예 안 해요. 그럼 올리 커피예요? 음료만? 네, 올리 커피하고 음료. 그래서 저는 알아보는 매장들도 제 개인적으로도 네. 그렇고 그런 이제 디저트나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하는 매장이 아닌 절대 다수로 음료 위주로의 시장인 입지들만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어설프게 커피 음료 메뉴가 잘 안 나오는데 베이커리도 같이 하겠다고 하면 네. 오히려 이거는 한 곳에 오는 적도 막아내기가 힘든데 난 다 막아낼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베이커리 하면 기본적으로 또 매장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장도 공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에 따른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도 더 필요합니다. 만들 동안에는 그쵸. 주문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기본기 네. 이 기본기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첫 번째 기본기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반복되긴 하는데 장사라고 했잖아요. 네. 카페도 장사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보면 다들 굉장히 많이 배우러 다녀요. 제 요식업 하시는 분들 보면 주기적으로 아시는 분들끼리 모여서든 혼자서든 지방으로 몇 밤 며칠씩 출장 가시면서 밥 이렇게 메뉴들 드셔보시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기 것도 잘하고 있는데도 다른 시장 트렌드도 그리고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배우러 다니시는 거겠죠. 저도 그렇고 아 카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계속 배워야 돼요. 제가 카페 하면서 난감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사장님 와서 한번 세팅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기계들을 이제 맞춰달라는 거죠. 최적의 맛이 나도록 네. 전 이해하죠. 너무나도 이해하는데 기계는 이번에 세팅했으면 한 반나절 지나면 또 틀어져요. 기계라는 게 틀어지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약간씩 이렇게 많이 쓴 만큼 컴퓨터도 최고 사양을 들여놔도 내가 별거 안 해도 계속 느려지잖아요. 네네네. 네. 그게 그것처럼 카페도 어떠한 세팅 고정 세팅이 없어요. 그걸 계속 닦아줘야 되고 조여줘야 되고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한번 세팅해달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이 커피 내 매장에서는 이 애들이 어떻게 세팅되는지를 잘 배워야 되는데 한번 세팅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에 틀어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냐. 자기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건 어떻게 극복하지?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배우는 자세가 없으시면 한 번에 돈 내서 해결하려고 하시고 한 번에 뭔가를 통해서 쫙 해결되기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네.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첫째적으로는 커피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학원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뭐 네.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학원들 아니에요?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학원들도 있는데 학원에서도 다 가르쳐 줍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가르쳐 주는데 현장에서 내 카페에서 네. 벌어지는 그 세팅은 또 내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잘 되는 카페들은 또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저도 커피 맛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시기별로 관리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있어요. 그건 학원에서 저는 안 배웠거든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제가 손님들의 컴플레인을 계속 받으면서 아 어떤 걸 만져줘야 맛이 유지가 되는구나 이런 것도 제가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내가 배워나가는군요. 네, 네.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계속 네.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말씀하신 기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커피에 대한 것은 뭐 기본기라고 하고 네. 뭐 장사에 대한 것도 알았다 한다 치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손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손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다 물어보냐? 이런 게 아니라 그 물어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입지도 중요하지만 뒤따라오는 것이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손님들이, 사람들이 내 카페를 어떻게 하면 오게 할까? 이런 동선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초반에 배가 고프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그거를 아무런 관심이 없이 손님들이 맛있으면 알아서 올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 그럼 절대 안 된다. 네, 절대 안 되고 요즘에는 너무 좋은 게 유튜브에 다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잘 나와 있고 장사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다큐멘터리 같이 찍는 것들 있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는 멘트 한두 문장인데 저는 저 문장을 몰라서 2, 3년 뱅뱅뱅 돌아갔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어떻게 내 매장, 카페로 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그것을 배우셔야 된다. 그것까지 배우려면 맨 처음부터 나는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개념이 탑재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만약에 내가 카페 열었어요. 작가님은 초창기 시행착오 겪으실 때는 네. 나는 최고의 원두를 찾아서 최고의 맛을 내도록 원두를 볶아서 네. 커피 내릴 거야. 여기에만 신경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되돌아갔다. 그럼 카페를 딱 열었어요. 그 말씀하신 그 마케팅 부분을 네. 뭘 하실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일단 다른 것들은 다 유튜브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내가 노출되는 매체를 다 알아볼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제일 검색하는 네이버. 네이버에서 내 카페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제가 이제 원두 영업하거나 거래처에 이제 가면 요즘에는 고객들이 후기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커피 맛이 어땠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다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의 내 그 카페가 어떻게 잘 보여질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서울의 뭐 강남 카페라고 했을 때 검색을 해서 내가 강남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강남 카페라고 누군가는 검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검색에 첫 페이지에 나오는지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지 맨 꼴찌에 나오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걸 안 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안 보는 분 되게 많거든요. 카페 하시면서 아예 관심 없는 분도 많아요. 네. 그러면 일단 아예 나는 강남이 아니잖아 이런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 강남이 아니지만 할 수 있지만 네. 최소한 검색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그 동네에 5명에서 10명은 될 거거든요. 어디든. 그러면 그 5명에서 10명 안에 내가 제일 먼저 보이면 뭐 열에 5명이 새롭게 온다고 한다면 그게 어디냐. 그렇게 해서 누적시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최소한의 노력도 잘 안 하신다. 처음에는 아예 없겠네요, 그냥 네이버에. 아예 없죠. 아예 관심도 없죠, 네이버에. 그래서 그런 거 오픈하자마자 또는 오픈 전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자마자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가장 먼저 하시겠다. 그걸 가장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업력이 뭐 한두 달밖에 안 돼서 떠라도 네. 지인들 막 불러가지고 그 리뷰라도 네. 한 10건, 20건 정도 누가 봐도 부탁한 것 같은 리뷰여도 상관없어요. 네. 사람들이 왔다 갔네라는 것만으로도 새롭게 올려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춰주거든요. 모험을 하지 않고 그러다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럼 지금까지 뭐 컨설팅을 했거나 원두를 납품하는 그 모든 이제 네. 카페들을 다 포함해서 몇 군데 정도 있었던 거예요? 뭐 누적으로 따지면 100군데는 훨씬 더 넘고요. 네. 뭐 지금은 뭐에서 50군데에서 100군데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00군데 이상의 카페들을 이제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고 컨설팅도 해주시면서 그 카페 창업의 성공을 이끄는 거, 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페 창업에서 네. 성공하기까지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까지가 성공이라고 본다면 저는 뭐 커피 맛도 맛이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꼭 매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직원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도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데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직접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뭐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고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주변에 동료들도 이제 많이 있으시면 너무 좋죠. 거기서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카페 창업을 제 대학 선배가 아, 커피 한번 해봐. 나도 예전에 한번 카페 했었는데 좋더라. 너 한번 커피 배워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지금도 벤처 사업하면서 지금 사업이 되게 커졌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작게 시작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같이 종종 만나요. 서로 사장 대 사장이니까 규모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지만 사장 대 사장으로서 고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제 극복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오는 것 같아요. 뭐 재정적으로 뭐 지원을 해줬다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제 받는다거나 할까. 네. 그게 꼭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때일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때 그때는 멘탈이나 이런 것들도 잡아야 되고 하는데 어떨 때는 어떤 것 때문에 돈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그런 드라마틱한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꾸준하게 매일 일상적인 삶을 충실히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책에도 쓰고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시간이 있잖아요. 카페가 영업시간을 매일 365일 내가 언제 열겠다 그거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오늘은 진짜 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플 수도 있고. 네, 아플 수도 있고 진짜 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날 공지 올려서 그냥 쉰다고 할 수도 있는데 꼭 이제 열어야 될 때가 많죠. 꼭 열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세우고 에너지 다시 다듬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길을 성공의 길을 가는 데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를 대응하는 이제 능력이랑 힘 그런 네. 거가 됐네요. 어차피 뭐 늘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난관들이 생기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걸 다 일일이 네. 예측해서 대비할 수는 없는 네. 거고 네. 결국 살아남는 게 성공하는 거다. 살아남는 게. 아까 그 카페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라떼 말씀하시면서 네. 그 라떼가 카페를 오게 만드는 이제 요인이 될 수 있고 네. 그렇게 단골을 100명이라고 하셨나 할까? 네, 최소. 네, 최소 100명을 만들면은 네.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2, 300만원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단골이 넘치는 그 카페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건데 그 아까 라떼 말씀하시면서 그 라떼가 이제 사람들이 이 카페를 꼭 방문해야 되는 어떤 핵심 아이템? 그게 네. 되면서 그 단골을 그렇게 늘려서 100명이 되면은 200에서 300만원 정도라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라떼를 만드는 방법. 말로 그거를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최대한 네. 해보겠습니다. 그 우유가 데워지면서 그 우유가 되게 달달해지는 그 향이 날 때가 있어요. 그 향이 나는 포인트까지 스팀을 해야 돼요. 그 포인트를 넘어서면 우유가 그 우유를 많이 끓이면 위에 둥둥 떠다니고 물처럼 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유당이라고 하는 우유 안에도 당이 있는데 그 당이 되게 달달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 커피를 만나면 시럽을 막 넣지 않아도 달달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 포인트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를 먼저 알려드리는 걸 수업에서 먼저 하고 있고 컨설팅 나갈 때도 그 포인트를 균일하게 유지해 나가는 걸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이제 겨울철이나 봄철에 또 가을철에 따뜻한 우유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그럼 그때 그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겨울만 지날 때마다 손님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라떼 손님들이. 여름에는 대부분 아이스 라떼를 찾으시니까 그때는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양을 정확하게만 맞춰주면 네. 맛이 유지가 되니까 그건 뭐 말씀 안 드릴 거고 그거는 뭐 잘 하실 거니까 하시고 그리고 우유를 재사용만 하지 않으면 우유를 이제 데웠다가 조금 남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 또 우유처럼 변해요. 거품이 이제 꺼지고 그쵸. 그러면 그걸 다시 쓰는 데도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모아서 다시 아이스 라떼에 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건 절대 하지면 안 된다. 네. 손님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다 안다. 네. 다 알고 그걸 파악하고 계시니까 원칙만 지키시면 라떼를 통한 단골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고요. 저는 그거를 또 했었어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배너 같은 거 요즘에 그 디자인도 내가 직접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템플릿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단골, 뭐 찐, 뭐 카페 라떼, 뭐 라떼 맛집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촌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효과 있습니다. 아 여기 라떼가 맛있나 보다. 손님들은 보는 거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붙여놓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네요. 이 카페 가 계속 유지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라떼가 결정한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라떼를 굉장히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김승우 회장 얘기를 책에 네. 써주셨잖아요. 김승우 회장님께 배운 그 프랜차이즈의 핵심 이건 뭔가요? 네, 김승우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많은 프랜차이즈를 다국적으로 하고 계신데 저도 그분처럼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듣고 싶었는데 네. 수업 때 그런 말씀
말씀을 하셨거든요. 맨 먼저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 된다. 첫 번째는 내가 세운 그 카페에서 성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장소를 바꿔서 그곳에서 성공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다른 동네 가서 또 성공하고 잘한다. 그러면 이 세 박자가 맞춰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그걸 복제해 나가기만 하면 프랜차이즈는 성공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네, 그 세 가지 단계만 하면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겠네 라는 생각이 제가 했어요. 아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가 흘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 또 개선을 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커피를 제일 잘 내리고 제가 커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직원들도 저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실력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없도록 레시피를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저는 이제 직원이 처음 경험이 좀 없어도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2주 안에 제가 만드는 수준의 한 80, 90%는 만들 수 있도록 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많은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이제 노하우를 이제 알려드리려면 저도 이쪽을 알고 있었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김수구 회장님이 말한 프랜차이즈의 핵심이 이 세 가지의 매장이 성공하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매장은 내가 내 가게를 차려서 그곳에서 성공하는 거고, 그 두 번째 매장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 성공의 그 방법이 통해서 또 성공을 하느냐. 성공 잘했으면 두 번째 단계까지 된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온전히 빠진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거를 가르쳐서 그 제3자가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그 성공의 매뉴얼로 성공을 하면 그 세 가지 매장이 다 성공했을 때 프랜차이즈의 기본이 완성된다. 네, 그 다음부터는 확장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작가님은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본인 카페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카페 컨설팅 해주시고 실제 원두까지 만드시잖아요 지금. 납품도 하시고. 근데 프랜차이즈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신 건가요? 저도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주저되는 부분이 프랜차이즈를 해서 차렸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이라든지 어떤 점장님이 또는 점주가 그곳에서 이제 상주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카페를 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제가 타협하지 않았던 부분은 타협하지 않고 제가 잘했던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원료를 쓰고 어떤 메뉴를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떤 중요한 사항에서 나처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그 사람이 진짜 지키면서 할 수 있느냐, 거기서의 제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도 약간 한국에서 프랜차이즈를 확 늘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요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프랜차이즈와 점주와의 계약 관계가 되게 살벌하게 잘 돼 있거든요. 네. 물론 본사도 점주한테 잘해야 되지만 점주도 프랜차이즈 그 본사에 대한 그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의문이에요. 그래서 직영으로 제가 직원 뽑아서 하고 싶은 욕심은 있죠. 하고 싶은 데들은 있는데 아직은 좀 주저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수년 내에는 한 5년 안에는 3년 안에는 하나의 더 매장, 두 개의 매장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보이게 일을 해야 된다. 이 보이게 일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카페가 이렇게 독특하게 어떤 것들을 잘한다, 어떤 것 때문에 내 카페에 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최근에 뭐 추어탕 집을 가서 추어탕을 딱 먹었을 때 벽면에 뭐 추어탕의 효능이라든지 그리고 이 매장이 생긴 이유 이런 것들을 크게 적어 놓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한쪽 벽면에 뭐 인테리어 할 거 없으니까 그냥 해 놓은 거겠지 했지만 사람들이라는 게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얼마큼 건강한지를 보면 여기다 1-2천원 좀 더 비싸도 납득을 하게 되는 것처럼 카페도 다 똑같을 수 있지만 이 원두는 3일 안에 갓 볶은 원두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 여기 신선한 커피를 쓰는구나, 그게 이 카페가 그것 때문에 맛있고 없고는 솔직히 큰 차이 없을 수 있거든요. 뭐 저는 때에 따라서 뭐 7일 뭐 열흘 된 것도 사용 많이 하는데 거기서 3일 신선한 원두를 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신선한 것만 씁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뭘 잘하는지는 사장님들마다 다 다르죠. 우유로가 특색이 농장이 근처가 있어서 오늘 신선하게 뭐 농장에서 가져온 우유만 씁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버터는 뭐 바로 공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손님들은 몰라요. 오늘
갓 만들어서 구워낸 빵인지 뭐 그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민망하다 생각하지 말고 해주셔야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랑할 수 있는 다 자랑하라는 말씀이죠. 네, 네. 그걸 잘 포장해서 잘 얘기하면 손님들도 되게 자부심 있게 먹을 수 있는 포인트인데 아, 뭐 그런 것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 알아서 알아주겠지. 아, 아닙니다. 이거 다 드러내야 됩니다. 다 드러내야 되고 그 아까 네이버 평점 관련해서도 네. 네, 네이버가 우리 매장에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거의 평점도 나오거든요. 평점이 우리가 몇 점이다 이런 거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는 건데도 또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점수 높은 데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소소하지만 손님을 다시 오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내가 나 이렇게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저는 커피 볶는 기계가 너무 매력이 있어요. 손님들이 딱 봤을 때 네. 직접 볶네라는 부분이 있지만 관리하기가 굉장히 저로서는 까다롭거든요. 예, 주방을 오픈 주방 해놓는 것처럼 네.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저는 요번에 로스터기 볶는 기계가 커지면서 자리를 이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확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들이 많이들 들어오시거든요 그 보러. 근데 그렇게 보여준 이유가 아, 여기 이렇게 볶는 공간이다 라는 거를 오픈을 한 거죠. 보통 제 노하우들도 있고 이제 알만한 사람들을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나 이렇게 볶고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린 거죠. 아니, 그거 이제 네. 그렇게 공개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냥 뭐 알만한 사람들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들의 뭐 변화 같은 게 있나요? 반응의 변화? 일단은 요즘에는 네. 그렇게 크게 규모가 저 정도 했으면 다 이전을 해요. 왜냐면 냄새와 이런 커피 볶는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면 민원 때문에 이렇게 도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저감 장치를 잘 해놓고 주변에서도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공간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손님들도 그렇게 큰 공장 같은 공간을 이렇게 작은 카페에서 볼 거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반전이 되는 거죠. 네. 그 커피 장비 말씀하셨으니까 1억 원을 넘게 쓰셨다고? 1억 원은 뭐 그러니까 총 누적액인 거죠? 누적액이기도 하고요. 하나가 뭐 1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최근에는 1억이 넘는 애도 있죠. 아니 뭐가 그렇게 달라요 근데? 아 이제 제가 누적해서 한 1억 원 넘게 쓴 거는 커피 머신하고 커피 네. 가는 기계 그라인더라고 하죠. 네, 그라인더에 대해서 많이 쓴 거고요. 네. 그라인더마다 또 다 다릅니다. 아, 이거 똑같이 갈리는 거 아니에요? 갈리는 속도도 다르고요. 네. 속도의 달라짐에 따라서 맛도 달라져요. 아, 그럼 속도는 빠른 게 좋은 거예요? 빠른 게 무조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오차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페 컨설팅 해드리면 집기 저 어떻게 골라요? 라는 게 따라오잖아요. 그럼 예산 안에서 이제 고르게 되는데 저한테 이제 받으시는 저한테 이제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저의 장점은 아까 인테리어와 똑같은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인테리어 하듯이 그 커피 머신 장비를 납품하기 편한 것들을 납품합니다. 근데 저는 카페 운영을 잘하기 위한 커피 머신을 알려드려요. 그거는 노하우로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야 되는 거라 무조건 또 비싼 걸 쓰면 의미가 더 없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최적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이제 1억 원 넘게 쓰면서 배운 거죠. 그거 하나 건진 거예요. 그럼 네. 최근에 이제 그 커피 장비 하나에 1억을 쓰셨다는 거잖아요. 네.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이요? 네. 몇십만 원짜리부터 뭐 1억이 넘는 그 장비까지 다 써보고 네. 알게 된 건 뭐예요? 커피 볶는 기계가 네. 산업화 기계이기 때문에 네.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싸집니다. 굉장히 많이 비싸지는데 그렇게 돈을 쓴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안전상의 이유가 좀 크고요. 불을 다루기 때문에 화재 위험 화재 위험이나 이렇게 누가 다뤄도 안전상으로 이렇게 제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커피가 참 재밌는 게 저희가 치킨을 튀겨 먹을 때 네. 집에서 이렇게 전기로 꽂아서 튀길 수도 있지만 시장 같은 데 가면 네.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풍덩풍덩 빠뜨려서 하는 가마솥 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가마솥이 주는 그 느낌이 또 있어요. 그 열원이 그냥 그 냄비나 어떤 튀김기 안에서 튀겨지지만 똑같은 온도라도 맛이 다릅니다. 거기서 주문해서 오냐 스테인리스 튀김기에서 튀겨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스타일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걸 손님들은 맛있다 맛없다로만 표현할 수 있지만 손님들이 또 찾는 가게들은 그 두 개 구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들은 가마솥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최소한 잘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요. 시장에서 가마솥을 선택하는 이유는 튀김기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커피 볶을 때 저는 이제 깊은 맛을 좀 좋아하고요. 라떼에 잘 어울리는 원두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찾아봐서 네. 아, 요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른 거죠. 저는 카페 잘 모르지만 거의 뭐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작가님한테 네. 배우면서 딱 든 생각이 아, 그 1억 5천만 써놔야겠다. 그 기계에다가. 그 사람들이 야 이거 1억 5천만 원짜리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걸 하면은 아, 그 생각 못했네요. 약간 네. 인스타에도 약간 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액수를 적어놓겠습니다. 예, 아,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그 시도했던 것 중에 재밌었던 게 고객들에게 무료 리필해 준 거. 네. 뭐 라떼도 무료 리필해 주셨다고. 라떼도 해줄 때 있고요. 물론 사람들 많을 때는 제가 못 해줄 때 있고요. 네. 못 해드리고 네. 이렇게 한가할 때들이나 처음 봤던 분들이나 유난히 커피를 좋아해서 온 분들은 네. 티가 나요. 티를 안 내신다고 하시겠지만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메리카노 드셨던 분들이라도 뭐 다른 메뉴를 제가 드리기도 하고 라떼를 좋아하셨던 분들도 제가 아메리카노든 라떼든 제가 다른 스타일로 좀 드리면서 저희 카페를 좀 즐기시기를 권해드리죠. 그럼 되게 좋아하세요. 그 시뮬레이션이 궁금해요. 제가 뭐 커피를 마셨어요. 작가님 카페에서. 나가는데 갑자기 뭐 하나 더 드세요. 이런 아, 나가는데 이렇게 잡아서 하진 않고 빈잔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할 여지가 있고 또 빈잔이 딱 빠른 시간 내에 됐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두리번 두리번 거린다 약간 그 느낌이 있습니다. 말로 네. 표현할 수 없는 더 원한다라는 느낌이 있고 하면 제가 드리죠. 그리고 말 이렇게 시켰을 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반응이 확 다르고요. 그럼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반응이 좋고 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드리죠. 줘보니까 뭐 좀 달라지나요? 뭐 그 고기 다시 왔다는 거 이런 게 좀 변화가 있나요?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아무래도 훨씬 높아지고 요즘에는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일반 직원들이나 비대면이 많기 때문에 네. 다시 한 잔을 준다라는 게 굉장히 진기한 그쵸? 광경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개인 카페들은 그 사람에게 이 곳을 기억시켜야 되거든요. 그 노력을 어떤 것으로든 해야 되는데 그 한 잔 더 주는 거 부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카페 사장님들이 한 잔 더 드리는 거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계속 계실 거면 어차피 손님들도 아예 없는 매장보다 한두 명 있는 매장이 한가한 시간 때는 도움도 되고. 아니 그 이제 커피 메뉴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카페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 작가님 카페에서 팔고 있는 그 커피들 라인업이라 할까요? 네. 어떤 메뉴들 팔고 계세요? 아 저는 네. 그렇게 메뉴를 많이 늘리지 않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냥 일반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기본 음료들은 다 있고요. 너무 트렌디한 음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자류를 같이 넣어서 달달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은 좀 빼고요. 아무래도 제 상권에 있는 분들이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그 식후에 이렇게 가볍게 커피를 딱 맛있게 즐기시길 원하기 때문에 막 배부르게 대용량을 또 드시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맞는 것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좀 기본만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또 기본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데 또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네. 메뉴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메뉴 수가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되게 절제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뭐 단골 고객이 네. 하나 뭐 그거 시켜먹는데 그거 없애기도 그렇고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메뉴 가지 수가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늘리고 없애고 그래요. 작가님은 그 메뉴를 추가하거나 빼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칙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너무 안 찾거나 너무 트렌디한 음료였다고 한다면 뺍니다. 그리고 너무 뭐랄까 재고 관리가 너무 힘든 거 너무 예민한 재료들은 또 빼요. 그런 식으로는 빼고 그래도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많이 찾는 것들은 조금 수고로운 것들이라도 넣긴 하죠. 넣는 거는 사실 메뉴판에 써있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 수요를 알 수 있죠? 새롭게 이제 들어가는 것들 중에는 네. 손님들이 많이 찾고 시장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라고 한다면은 넣어볼 생각은 많이 갔죠. 예를 들면 생크림을 넣는 음료라고 한다면 옛날처럼 막 올려가지고 하는 음료들은 그냥 달달한 음료 전유물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커피와 그냥 가볍게 라떼처럼 크림 얹어서 가볍게 마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크림을 이용한 것들도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옛날에는 무조건 달달한 음료에 생크림이 차지했기 때문에 네. 좀 안 했다면 좀 하죠. 뭘 해도 잘 되는 사장의 그 말투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네. 이 말투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객을 응대하고 접대, 접객을 하는 그런 이제 행위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떤 말투 있으시나요? 저도 이제 중간에 카페 말고 다른 이제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카페가 너무 힘들어서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사람들의 말투를 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스킬임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카페 할 때는 단순히 가게만 할 때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되게 친절하고 되게 프로페셔널한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면 그분들은 말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상냥하고 들어주고 말 끊지 않고 손님 말에 이렇게 뭐랄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말투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게 훈련이 돼야 되더라고요. 저는 뭐 훈련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몰랐는데 그 영업이나 그리고 좀 가게를 운영을 잘 하시는 사장님들을 이렇게 만나 뵐 기회가 생기면 그분들은 항상 자기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요. 손님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잘 상냥하게 잘 하시는 걸 보면서 그거는 상냥하게 해야지 그 이상으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는 것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말투도 좀 정돈하시고 친절하게 하시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 은연 중에 반말을 섞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무의식 중에 자기가 그냥 내뱉는 건데 그거를 의식하고 녹음해서 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삼자가 보고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손님이 듣고 있으면 그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나쁠 수 있죠. 근데 사장님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객관화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카페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비법 뭐 이런 이제 챕터를 넣어서 써주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제 편견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카페철에서 부자 돼야지 이러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있는 건가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옛날에 비해서 네. 나도 저 카페처럼 대박 카페 만들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신 분들이 네.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비율은 좀 많이 줄었는데 소소하게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 인건비는 뽑겠을 때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만만치는 않은데 카페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했을 때 개인 카페의 장점은 어떤 정형화된 카페로서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프랜차이즈를 막 늘리는 거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갸우뚱한 거는 그걸 무한히 복제한다고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카페를 하면서 사장님들의 장점들이 있어요. 그 장점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단계까지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카페 보니까 아까 베이커리는 전 잘 안 합니다 했지만 베이커리로 소소하게 하면서 카페를 같이 재밌게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카페로 만들어서 그 디저트류를 강의를 또 하시더라고요. 쉽게 하루에 한두 시간만으로도 하루 카페 운영할 수 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배우고 싶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강의화해서 팔 수도 있는 거죠. 하루 날 잡아서 한 5명 사장님들 예약 받아서 하루 매출 정도 일어날 거를 가장 매출이 안 나는 날 잡아서 그걸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장님은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의 노력으로 그 점주님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하루 매출만큼 벌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사장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럼 나는 원두납품으로 극복을 해야지라는 컨셉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너무 큰 다리를 벌린 건데 그 두 가지를 그래도 잘 해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렇죠. 네, 납품 시장도 네. 장난 아니라서 네. 아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나를 컨셉을 알려야 될까?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나 제 글로 납품을 신청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제가 직접 만나 뵈려면 못 만나 뵀는데 제 글을 통해서 만나 뵌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섞이는 거죠. 카페를 하면서 커피를 볶으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러면 저는 거기다 책까지 썼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이렇게 스펙을 갖춰나가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콘텐츠나 어떤 거를 사장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값어치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카페와 접목시킬까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카페 하나라기보다는 카페 플러스 뭔가를 하는 거네요. 이제. 네. 혹시 최근에 뭐 카페 뭐 창업 트렌드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창업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화되긴 한 것 같습니다. 무인 카페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굉장히 원두 납품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원두 납품하는 사장님들에 대한 원두를 모아서 그거를 모아서 쇼핑몰화 한 것도 있고 네. 네.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분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또 재밌는 거는 아무래도 카페 사장님들이 어떻게 자기 카페를 잘 알릴 수 있을까라는 마케팅 방법 이런 것들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마케팅 방법을 알았던 사람들이 유리하거든요. 그것도 시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또는 카페 자체를 굉장히 이쁘게 잘 꾸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와 이분 되게 잘한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런 카페들을 잘 만들어서 잘 브랜딩화해서 그걸 판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은 자기가 이쁘게 꾸미려고 카페를 열었지만 운영에는 소질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만드는 건 잘 만들어도 그럼 그분은 그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 카페를 이제 창업하기로 했어. 개인 카페 할 거냐 프랜차이즈 카페 할 거냐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프랜차이즈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프랜차이즈 어떤 돈이 있는데 어떤 돈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가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개인 카페 어떠한 노하우도 없어. 네.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나 열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되게만이라도 한다면 그 점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데 프랜차이즈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노하우가 없고 나는 정기적으로 관리 받으면서 커피라는 걸로 내 인건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나 고민하고 싶지 않고 나 너무 두렵고 할 마음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비용도 좀 많이 들어야 되고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는 좀 창업 비용도 좀 적고 내 발품 손품을 팔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내 삶을 녹여내서 최대한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개인숍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 카페를 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내가 카페 창업의 목적이 그냥 뭐 난 내 생활비를 벌고 싶다 나는 뭐 카페 커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나 열심히 할 자신은 있고 이러면 그냥 프랜차이즈를 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인건비를 받아간다는 개념으로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하면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는 좀 보상도 크게 노려보고 싶기도 네. 하고 창업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없다 이러면 개인 카페를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근데 저는 후자 뭐 나는 지금 재정적 상황이 좀 열악하다고 네. 한다면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용도 버리지 말고 네. 얻어가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진짜 카페를 해야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첫 번째가 아닐까. 그렇다고 여쭤보고 싶어요. 네. 내가 만약에 카페 창업을 하기로 했어요. 뭐 그냥 개인 카페를 차린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들어가는 그 점포에 네. 기존의 카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렇죠. 카페였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카페가 별로 없거나 여기는 카페가 있을 법도 없어 이런 자리에 들어간 게 유리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럼 기존 카페를 네. 인수해서 내가 더 큰 매출을 내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런 카페들도 많이 봤고요. 꼭 장사가 안 됐던 카페라서 네. 내가 넘겨받아도 장사가 안 될 거다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좀 분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망했던 자리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극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저는 좀 다른 사례인데 네. 제가 공간을 확장하고 싶었던 가게가 있었어요. 제 카페 옆에 그 공간이 너무 필요했는데 아니면 저는 그 공간이 계속 제가 얻을 수가 없으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거기에 김치찜 배달하시는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 아 100% 망하겠다 100% 안 될 거니까 한 6개월만 기다리자 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6개월 지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6개월 지나가도 안 나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얻고 싶은데 나가실 수 없겠냐 했는데 그러면 권리금도 줘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장사가 안 되는 구석에 있는 장인데 배달을 하심으로써 그 매출을 다 극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 김치찜을 새벽에 드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 새벽만을 노린 거예요. 또. 그래서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서 매출을 일으키셔가지고 제가 권리금이 없어야 되는 자리인데 권리금도 드리면서 내보냈거든요. 아 진짜요? 이 시기를 놓치면 그분도 나 못 나가고 저도 못 들어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약간 그분을 통해서 좀 패러다임이 많이 깨졌어요. 어떤 자리든 크게 상관없고 장점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 카페를 많이 인수한다고 한다면은 왜 이게 나왔는지 이거에 네.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네. 필요하다. 맞습니다. 앞으로 만날 좀 카페 사장님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카페 사장님들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카페 창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만나시는데 근데 또 보면 많은 분들을 또 만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창업에 그게 달라지는데, 원두 납품이나 커피 머신을 고르는 데 있어서 진짜 자기가 큰 노하우를 가진 그리고 오랜 세월 속에서 증명받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좋아 보인다라는 것들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자기의 스타일을 그리고 자기의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카페를 열어야겠다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맞춰서만 무조건 하다 보면 너무 열악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시기를 늦춰서라도 그 비용을 좀 높여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카페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고 한다면 많은 카페를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잘 되는 카페와 잘 되지 않는 카페들도 다 돌아보시면서 그런 카페들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카페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서울에 계신데 부산에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있으실 텐데 그 지역들을 철저하게 좀 분석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좀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해보시고 하시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와중에 저와 같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시면 시행착오가 확 줄어들 겁니다. 사장님들의 카페 창업에 있어서 성공을 기원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성장일기에 나와서 제가 눈치 보지 않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이 좋고요. 이렇게 카페 사장님들, 예비 사장님들 만나면 그분들이 재정 상황이나 지금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지금 어떠한 조건도 없이 카페를 잘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 건데 되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이 자리가 너무 좋고, 도움을 많이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많이 못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종료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은 카페 창업은 처음이라의 저자 민준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